제가 보기에 스승님처럼 훌륭하신 분, 재능과 재주,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과거 위인들과 많은 분들이 친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사회부모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공부가 다른 것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를 갖고 묻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 주세요.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되니까 어떤 예를 들 만한 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이 사회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음에 커야 돼요. 한 사람이 신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신격화가 되려면 네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네 엄마가 없으면 더 좋지요. 왜? 네 자식이라고 안 챙기니까 사회가 키우든 신들이 키워주든 키워줄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누구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어리면 어릴 때 네가 혼자 커야지 네 부모를 지금 거기에다가 네 인생에 잡아야지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경이 나쁘게 큰다라고 보면 나쁜 속에서도 피어났다라는 거죠. 자라왔다는 거죠. 이것이 연꽃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데서 컸네. 이게 아주 꽃이절에 훌륭하게 핀다고. 그래. 이제 요런 것들이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죠. 요런 것들이 누군가가 책임지면, 우리가 겪은 것 중에서 조금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아이를 참 많이 낳으면서 우리가 씨 때도 없이 많이 낳았어요. 그 베이비 부모들 놓을 시절에 씨 때도 없이 많이 낳아가지고 못 먹고 사는 게 애만 더럽게 많이 낳아가지고 고아원에 엄청나게 갔어요. 그때 우리가 홀토 아동복지라고 해가지고 이 부모가 못 키우는 아이들을 받아줘서 이걸 좀더그 이게 애국으로 입양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조선시가 애국으로 나가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는 이 너무 피하고 다른 이게 저 이게 그 국제사회에 안 섞이기 위해 가지고 이 7천년 동안 보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시장을 30%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이 시들을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애국으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모가 욕심을 안 내고 이 자식을 키워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키우니까 이 아들이 실패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잘 자라가지고 운동선수로 해가지고 영웅이 된다든지 수학으로 최고의 수학 박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과학자가 된다든지 이런 홀토 아동복지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나간 아이들이 잘못된 애가 단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자식이라고 욕심을 내고 키운 애들이 전부 다 불량자 된 사람도 많고 엄청나게 잘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 없이 컸는데도 바깥에서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대로 훌륭하게 자라고 나면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막 움직입니다. 내 부모님을 찾으려고.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요렇듯이, 요걸 너무 길게 나가면 또 요쪽으로 또 파장이 가니까, 요거 예를 조금 들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요거 건들기가 참 어려운 숙제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 어떻게 해갖고 씨를 만들었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키운다고 데리고 다닌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물으니까 배가 불러오고 애를 가져가지고 표가 나기 전에 자꾸 묻잖아요. 물으니까 그 시대는 전부 다 하느님의 은총을 빛이 막 이런 걸 이야기할 때예요. 그렇게 애를 키우면서 많은 빛을 받았거든요. 그 꿈에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안심을 시키고 했거든요. 이게 신들이 출몰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자꾸 물으니까 이제 말이 처음에는 그냥 조금 나갔죠.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나갔어요. 처음에 하느님의 아들이라 소리 안 했어요. 마리아가. 안 했는데 자꾸 물으니까 이제 빛의 아들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빛의 아들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말하기가. 이래가지고 빛의 아들이라. 나는 빛을 받고 나서 이게 가졌다고. 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어디 갔다 왔는데 오니까 그 말이 돌았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돌다가 어디 갔다 사라졌다가 왔어요. 30대 때가 들어왔어 고향으로. 들어오니까 누가 나타났냐고 물으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된 거죠. 빛의 아들이 나타났고 하느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빛의 아들 가면 하느님이란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된 거, 그때 말해놨던 게 사라졌다가 왔을 때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목하기로 하느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대와 환경과 맞춰갖고 여기서 떠날 때는 떠나게 했고 올 때는 오게 해서 이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 원리들을 잘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만일의 부모가 있어가지고 이 예수를 키웠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성격과 자기들의 키운 방법과 이렇게 누구 아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안 돼요. 누구 아들이 이렇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안 된다. 아버지가 훌륭했던지, 그러면 그 줄이니까 훌륭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시를 안 받았다면 일단 내가 혼자서 자생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름이 바뀐다. 요까지 해놓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아들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잣대돼서 뇌를 봐야 돼요. 나는 왜 4살 때부터 혼자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4살 때부터 혼자 되도록 만들어서 누구의 자식이 아닙니다. 지금. 부모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혈통이 없는 거죠. 그렇게 키우면서 나는 누가 키웠느냐 하면 내가 6살에서 7살이 되던 해 엄청난 이 환경이 벌어졌어요. 부산 가면은 또 천마산이라고 있어요. 이 산이 그 하륙발전소 앞에 있는 산인데 이 산에서 쪼매난 놈이 저 발전소 앞에 정문으로 걸어가다가 이 산을 턱 보게 된 거예요. 이 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백마 타고 뭐 이 말들이 쫙 산을 다 덮었어요. 저쪽 건너에서 올라서면서 다 덮었는데 전부 다 깃발을 들고 막 올라섰는데 놀래가지고 있을 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장군들이 전부 다 타고 내려오면 내 가슴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 거기서 쓰러져갖고 죽었어요. 누가 이렇게 물미김에 자꾸 깨웠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 줄 알았어. 내가 20대가 될 때까지도 거기서 어릴 때 전쟁 일난 거로 나는 가져갔어. 이때부터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죽으러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한 7년 지나고부터.
그때 모든 신들이 전부 다 허비하고 들어온 거죠. 이분들이 내가 시몬 팔로 가면 시몬 다 팔아주고, 껌 팔로 가면 껌 다 팔아주고, 애국말로 해가지고 음악이 들어오면 그거 다 듣게 해갖고 내한테 공부시키고, 이렇게 알쓰기기 팔로 가면 저쪽에 술집에 하루에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아이고 귀엽다고 이거 내가 팔아줄게 이거 가져가고 알쓰기 다 팔아갖고 돈여 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신들이 키웠다. 신들이 키웠으니까 나는 그걸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큰 공부를 하고 나서는 쫙 이제 알기 시작을 하면서 몰랐다고 내가 그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았던 거죠. 신들이 키웠으니까 이 많은 질량으로 키웠으면 이 많은 질량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키웁니다. 이 사회가 도움에서 키웠다면 이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도운 거예요. 뇌를 돕는 사람들이 다 잘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가면서 성장을 하는 동안에 또 누구 만나게 하고 또 누구 만나게 해서 그런 분들이 또 도우고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을 키워낸 거예요. 키워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든 거르지로 나왔든 어떻게 했든 누구든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오는 사람을 다 이끌어주는 나는 인류의 스승으로 나온 사람이고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로 이 땅에 나온 사람입니다. 세상에 해답이 없으면 이 사람한테 다 와야 되고 이 사람이 좀 더 열어줄 것이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신의 일꾼이다 이 말이죠. 하느님의 일꾼으로 어릴 때부터 키운 사람이고 수행은 태어나서부터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연이 이끄는 대로 나는 교육받아서 지금 왔던 것이지 그렇게 하니 신들이 그만큼 나에게 이 영향을 줬다면 이 영향은 모두 이 땅에 뿌려내야 된다라는 이걸 못 뿌리면 어떻게 되냐 끌어안고 죽으면 무거워서 우리 모든 이 인류에다가 뿌려줘야 될 힘을 이 사람한테 주어서 키웠다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사회가 나를 키웠다면 사회를 위해서 분명히 의무를 행해야 돼요. 신들이 나를 키웠고 하느님이 키웠다면 하느님이 보람되도록 내가 분명히 빛나는 일을 해서 그 환경을 다 돌려둬야 되는 이것을 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인들은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높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할 일을 해서 이 사회가 빛나게 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우주가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뜻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게 돼 있고 나를 놓고 당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당신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고 나를 놓고 신들을 위해서 일하면 신은 다 나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홍이 인간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여기서 조금 추려보면 내가 부모님이 있었던 어쨌든 인연들을 다 연결해줘서 우리가 이만큼 7천년 만에 우리는 모두가 지식인으로 자랐다라는 것은 신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인류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이만큼 지식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기획을 했든
우리는 우리 의무를 해야 된 소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키울 때 한 소리가 다 압축시켜서 한 소리가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던 겁니다.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 저마다 소질을 갖춰갖고 나라의 힘을 만들어야 되는 이 저마다 소질을 갖춰갖고 그걸 법제로 해서 자주 독립을 해야 되고 이 독립의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여기서 이걸 안 배운 사람 내가 말을 안 해 안 배운 사람들한테는 이래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하고 이걸 우리가 쓸어 안을 줄 알았어야 된다. 그래야 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만 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위 인간들의 1대들, 2대들, 3대들은 전부 다 인류의 위인이 돼야 돼. 이때는 성장하고 자랐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펼치는 일이 얼마나 이 사회를 밝힐 것이며 이게 앞으로 위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위인들 후천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가 인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지식인들이에요. 우리가 일어서면 바르게 일어서면 인류의 지식인들은 우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지금 뭉쳐있어. 우리가 바르게 일어나서 조그만 포맷만 나와도 인류는 따라요. 더 크게 파장이 나갈 포맷만 열면 인류는 그만큼 크게 파장으로 따라요. 그것이 아시아를 쳐다본 이 대한민국의 인류가 쳐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겁나게 불같이 일어나는 아시아에서도 최고로 쳐다보는 대한민국을 볼 때가 있었다. 인류가. 지금은 사그러들고 있는 거죠. 아무리 보고 있어도 요만한 불도 안 나오는 게라지. 거대한 횃불을 들어야 되는데 동방의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고 그냥 요만한 촛불도 안 나와. 나이타만 노다지 캐고 앉았고. 우리 동방의 등불 한번 일어납시다. 응?